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개츠키 리뷰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을 설치한 사례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썰을 푸는 류의 신규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 회사는 가스 측정기를 주로 해서 각종 환경 계측기를 뭐 취급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유저 요청에 따라서 이제 설치를 왕왕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설치는 뭐 누가 설치하냐에 따라서 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설치를 하는 경우,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점이 설치하는 걸 지원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저희가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인부들을 고용을 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아예 설치 전문 업체한테 인계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소개시켜 드릴 썰은 18년도에 진행했던 뭐 대전에 있는 이제 국가기관에 설치를 한 사례인데 저희 대리점에서 진행을 하는 건을 RS코리아 측에서 지원을 나간 월간 개측기 쪽에서 지원을 나간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고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18년도에 설치됐던 건인데 저희가 아직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았을 때예요. 근데 18년도 11월이면 제가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한 5개월쯤 된 상황. 근데 이제 퇴근을 가기 한두 시간 전인데 이제 사장님이 와가지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뭐 약간 신세계 최민식처럼 필승아 너 나랑 일이나 하나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네 하시죠 그랬는데 그 길로 갈아입을 빤스도 없는 상태에서 저녁에 대전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대전으로 갔는데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그 거래처 관계라든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때였거든요. 이제 대리점 직원 두 분이랑 저랑 대표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이서 대전으로 갔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사실 저는 고급 삼겹살부터 이제 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술도 한잔하고 그래서 뭐 저야 뭐 외근 나가고 야 이제 출장 가고 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니까 이제 뭐 맛있게 얻어 먹었습니다. 이제 무슨 현장인지도 모르고 이 집이 뭐 대단한 맛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밥 먹는 거는 무조건 좋아합니다. 이게 국가기관의 설치예요. 그 과학기술 관련된 쪽인데 제가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이제 문제가 생길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업체명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국가기관의 과학시설에 대한 설치였고 이제 각종 대기업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뭐 하청 해가지고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뭐 저는 신났죠. 이제 엄밀히 따지면 저한테서는 첫 출장이었으니까 이제 플스까지 들고 와가지고 저녁에 고기 먹고 술 먹고 하면서 지금 보면은 모텔에서 플스 설치해가지고 위닝까지 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공사 현장은 그 이제 업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 회사원들보다 시간이 좀 빨라요. 현장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긴 한데 제가 예전에 공사 업체에서 일했을 때는 한 7시 반쯤 출근을 해가지고 장구 챙겨 입고 그 다음에 현장 들어가서 그 TBM, 툴박스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작업전 안전 교육이나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미팅 뭐 안전 좋아 이렇게 구호 외치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 9시 출근하던 일반 회사원들한테는 시간이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동 트기 전에 11월이긴 하지만 지금 해도 뜨기 전에 지금 현장으로 향하는 중이죠. 평소에 먹지도 않던 아침을 먹이고 누가 일을 시키는데 밥부터 많이 준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 엄청나게 빡신 일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나서 업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새벽에 이렇게 현장으로 가요. 이거는 이제 제 뒷모습인데 제가 영상이랑 보시면은 그 머리숱이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지금. 네, 그 공사 현장에 익숙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업 규모 이상에서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혈압 측정을 하고 뭐 그다음에 기초 건설 안전 교육 이수증 이렇게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여기서 혈압이 너무 높거나 건강에 이상 있는 사람들은 아예 작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를 말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거래처 사장님은 너무 긴장을 하셔서 그런지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작업을 지금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몇 년, 한 10년 전쯤에 이제 알바 차원에서 노가다를 좀 뗐었어가지고 기초건설 안전 교육을 좀 이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여기서 지금 입사 6개월밖에 안 된 그 직원이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아,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제 시작했죠.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좀 그 약간 세기말 감성, 디스토피아적인 감성, 안개가 아직 개지도 않았는데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세 명이서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현장은 무슨 공사를 했었냐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의거한 밀폐 공간 안전용 4대 가스를 측정하는 장비를 여러 포인트에다가 설치를 하는 공사였어요. 그 다음에 측정 여러 포인트에서 측정한 것을 LTE로 이제 한 함체에 모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LTE로 전송을 해서 서울 사무실에 있는 그 현장 담당자들이 안전에 대한 소스 이제 상황을 계속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성을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전광 맨 마지막에 있는 측정기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측정기까지 거리가 거의 1km입니다. 중간에 한 4개 정도를 설치를 하고 한가운데다가 통신박스를 다는 설치였는데 일단 저희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공사 그 경험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작업 인원별로 공구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공구는 한 세트인데 설치 포인트는 4포인트. 그리고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은 가위 하나가 빠져도 저 끝에서 작업하고 있는 팀까지 걸어가서 가위를 빌려와야 돼요. 한 1km를 걸어가려면은 아마 빨리 걸으면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면은 한참을 걸어가요. 그럼 반대쪽에서 그 둘둘 나눠진 반대쪽 팀원이 와서 중간에서 만납니다. 너는 왜 여기 오고 있냐? 너는 왜 여기 오고 있냐? 그러면 서로 뭐 공구 빌리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열악한 준비 상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전화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좀 달라 필요한 거 쓰고 있냐 물어보면 되는데 진짜 힘들었던 게 이게 여기가 아직 그 중계기들이 안 달려 있어가지고 전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 두절이 됐다가 공구 하나 필요하고 볼트 하나만 부족해도 1km를 계속 왕복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환경이었어요. 지금 이 터널 사진 보시면 끝도 없는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제 위에 이제 케이블 트레이가 있죠. 요 위에 케이블 트레이들에다가 이제 전선을 깔고 이제 하는 작업인데 저희가 공사를 많이 해보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로 이제 전선을 넣는데 사다리로 당겼다가 내려왔다 사다리로 당겼다 내려왔다 이거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신입사원이었으니까 신입사원의 패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케이블 트레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다리가 있어. 사람이 하나 잡아주고 제가 이제 요 케이블 트레이 위로 아예 올라갔습니다. 요게 저희가 사용해야 될 케이블 트레이고 위에는 이제 고압 전선을 위한 케이블 트레이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전선을 잡고 올라가서 여기를 한 500m 정도를 낮은 포복으로 기어다니면서 선을 이제 포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도 한 30분 정도 기었나? 하고 내려오니까 거기 현장 담당자가 저를 웬 미친놈인가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야 저런 놈이 다 있네라는 마음으로 쳐다본 줄 알았더니 다른 공사를 하고 있는 팀들은 이렇게 고리 모양의 도구를 갖고 와가지고 선을 넣었다 뺐다 제자리에서 그거를 안기고 천천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경험이 없으면 몸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블 포설하는 환경이고 이게 맨 끝에 첫 번째 설치 포인트예요. 보시면은 이걸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에는 진짜 이게 좁고 볼트를 연결할 각도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서 연결한 모습이에요. 와 이거 진짜 좀 쑥스럽네요. 이걸 사진을 공개하기가. 자 여기서 저희 제품 장점 한번 자랑을 하고 가겠습니다. 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취급하는 설치형 측정기는 측정기 한 대에 최대 4개까지의 센서가 장착이 가능해요.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금 4개의 가스 네, O2, CO 보통 4개의 가스 O2, CO, H2S, 폭발위험성 가스 이렇게 4가지의 가스를 측정을 하고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하면은 CO2까지 탄산가스까지 해서 5가지를 측정을 하고 했는데 다른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4개, 5개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서 개별의 제품을 줄줄줄줄 달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 제품은 한 대의 제품만으로 4개의 가스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요 부분이 장점이 돼가지고 저희가 요 현장에 들어가게 됐죠. 두 번째 현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이름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저희 대표님이 작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또 사고 나면은 수혈하라고 혈액형까지 이제 그려줬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할 건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그 CCTV 공사를 하거나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게 하이박스에다가 콘센트를 다 따놨어요. 저희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이렇게 옆에 있는 박스에다가 측정기만 꽂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공사를 나갈 때 제일 난이도라기보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원을 어디서 끌고 오느냐가 되게 힘든 상황이 있어요. 뭐 측정 설치는 6인데 220을 끌어올 수 있는 데가 좀 100m, 200m 멀리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자재비도 들고 공사 시간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요 현장은 다행히 다른 업체의 전기를 빌려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요즘 같으면 상상이 안 되겠지만 고작 4개 제품 설치를 하는데 하루가 다 갔어요. 물론 공사 첫날에는 제품 이제 작업자 안전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는 게 많았고 그다음에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구 왔다 갔다 빌리는 데 시간이 거의 다 갔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겨울이라서 좀 해가 많이 빨리 지네요. 전날 저녁에도 삼겹살을 먹고 첫날 저녁에도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고기 얻어 먹으려고 출장 가는 건 아니지만서도 일단은 저는 외부 나오면은 밥 맛있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숙소 들어와가지고 위닝하고 새벽에 또 안개 입고 현장을 또 나갔습니다. 근데 어제 그 이 전날 제가 케이블 트레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다 기어다니면서 전설을 포설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둘째 날 오전에 나오니까 현장 관리자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전선이 이게 너무 축축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 다 끝나는 중인데 이거 해결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사다리 올라가서 선 땡겨서 케이블 타이즈를 다시 하고 선 땡겨서 케이블 타이즈를 다시 하고 해서 했던 일을 한 번 더 한 정도의 시간이 이날 들었습니다. 야, 지금 공사 이렇게 하면은 욕 바가지로 먹을 텐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다는 게 신기하네요. 사진 보시면은 이제 두 가닥은 측정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24V 선이고 나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통신선이에요. 즉 이 저희 설치형 측정기가 아날로그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디지털 신호를 보낼 수도 있어요. 지금 디지털 신호용 두 가닥을 연결을 해가지고 박스에 같이 물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아마 마지막 포인트인데 여기는 첫 포인트랑 다르게 볼팅할 만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요 렉에다가 가스 측정기를 달아놓고 통신선 뽑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사진이 너무 어두워서 지금 구분이 내부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장비가 뭐냐면은 측정기 4대에서 나온 RS485 통신선을 한 메인보드에 모아가지고 메인보드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서울에 있는 건설업체 사무실로 보내주기 위한 통신 장비예요. 근데 저희가 이 현장에서 그 중계기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통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환풍기 구멍 있는 데 쪽에다가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겨우겨우 통신을 보내는데 이제 성공을 했죠. 여기는 좀 내부 구조가 잘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장비로 해가지고 통신을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매 초마다 측정한 이제 측정값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마무리된 현장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그 설치하고 납품한 사례들을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해줘요. 뭐 애석하게도 이 포스팅은 국가기밀 유출에 제한이 걸려가지고 지금 숨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설치를 이제 어렵고 무식하게 설치를 했었다. 이거는 사실 공사 썰로 풀기에는 적합하진 않죠. 너무
지금 다시 보니까 수치스러울 정도로 좀 허술하게 좀 되어 있는데, 이 현장은 잘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 이 컨텐츠를 지속을 하면서 저희가 얼마만큼 잘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점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가스 측정기는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가스를 동시에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저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무선 통신을 통해서 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 요런 설치권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재미가 있으셨을지 없으셨을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공사를 하고 납품을 했던 썰들을 계속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게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또 나름대로의 기록의 목적으로 쭉쭉쭉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